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관내에서 벌써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함성 소리와 함께 장미 노래도 멋지게 오빠 소리도 들리고요. 저 이 경찰관이십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에요. 이 중부경찰서 그 관내에 계신 분인데요. 제가 좀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관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한 33년 했습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경찰관으로서의 보람은 어떤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물론 뭐 참 범인 근거도 좋지만 예. 우리 어려운 시민들 예. 또 이웃들 예. 많이 이제 친절하게 베풀었을 때 예. 그게 또 되돌아와서 감사의 표시를 해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느낌도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3.1절 오늘 발사되지 않습니까? 예. 그 감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선열 분들의 그 피와 예. 정성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독립돼서 이리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선열의 정신을 길이길이 간직해서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나라 더 발전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도 참 잘하시는데 노래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맞습니다. 예, 노래는 언제부터 불렀나요? 봉사활동은 한 10년 정도 했고요. 아, 예. 예, 이제 음반은 내 사랑꽃 뜬금없는 사랑은 2019년대 예. 예. 아, 음반도 내셨네요? 네, 예. 그럼 오늘 어떤 노래? 오늘은 이제 복수초 예, 복수초 끌끌끌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사랑이 커리워 사랑이 커리다 이금사처럼 눈을 흘리고 무통 외로운 꽃향소리 아침이 오실까봐 생모라 No, no, no.
감사합니다.